랑 보고 딱지 좋아요. 자,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기사님이 제가 지금 밤에 배고프다니까는 이 쌀국수집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여기가 다낭 현지인들한테는 꽤 유명한 곳인가봐요. 여기가 포바카이라고 했는데, 포박이라고만 써있네. 63이라고 써있고요. 저는 기사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I follow you. 지금이 한 밤 10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은 이렇게 사람이, 오케이, 여기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은 외곽에서 닭비엣, 메뉴에 또 닭비엣이라고 써있는게 이제 고기가 다 종류가 다 들어가는건데, 저게 65,000동이고 또뇨 닭비엣, 저 또뇨 닭비엣 두 번째 있는 저 뇨는 제가 알기로는 좀 작은 사이즈, 아 영어로 써있네, 여기 스몰 사이즈라고 써있죠. 55,000동. 그리고 그 아래 레귤러 볼은 55,000동, 또뇨 스몰 볼은 45,000동.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고기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고기 남이라고 써있는 게 이게 다 익은 고기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저 따이라고 써있는 게 덜 익은 고기, 저 중이라고 써있는 거는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여기 가오라고 써있는 거는 비프 브리스켓 크리스피 팻. 아 저기 비계가 쫄깃쫄깃하고 크리스피라고 써있네. 바삭바삭한 거. 네, 저거 저는 좋아요 저거. 그 다음에 포크볼, 요거는 돼지고기 오뎅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은 닭고기. 메뉴는 암튼 이렇게 있어요. 자, 아 지금 여기 보니까는 한글로도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다. 메뉴 있고 특별한 그릇. 아 여기 특별한 그릇. 번역이 조금 웃기긴 하죠. 근데 뭐 이분들이 뭐 전문 번역을 돈 주고 쓸지는 않겠죠. 이렇게 저는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아 이게 해외에 온 느낌. 이렇게 어설픈 한글을 보면서 왠지 와 나 진짜 여행 왔구나라는 그런 느낌. 자, 일단은 앉자마자 여기 아주머니께서 숙주 삶은 거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야채, 이거는 좀 허브 향 나는 야채인데, 뭐 저는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그냥 아 베트남산 이런 거 먹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테이블에는 라임하고 고추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쌀국수에 넣어 먹으면 매콤한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소스예요. 냄새가 고춧가루 냄새가 확 올라오네. 맛있겠네. 여기 기사님이 여기 식당 바닥이 되게 깨끗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깨끗하다고 관리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길에 재미있는 그 식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이 길에서 좀 여러 가지 접해보고 경험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려고. 지금 여기 기사님이 시킨 게 이게 치킨이래요. 저건 닭이 들어간 쌀국수고, 제가 시킨 쌀국수 이거 모듬이죠. 모듬, 고기가 모듬으로 들어간 쌀국수인데, 보시면 이렇게 덜 익은 소고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거 돼지고기 완자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 완전히 익은 거,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란 노른자, 앞으로 돌려볼까요? 자, 여기에 계란 노른자, 계란도 들어가 있어요. 기사님은 지금 아까 여기서 준 요 이파리를 저렇게 넣어서 먹네. 저거는 향이 더 좋기는 하나 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이 숙주를 이렇게 삶아서 주니까는 너무 좋아. 비린내도 안 날 것 같고, 저는 숙주를 좀 넣어볼게요. 자, 숙주 넣어서, 숙주는 일단 바닥에다 넣어놓고,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죠. 고기도 꽤 들어갔어. 아, 우리 기사님 보니까 얼큰하게 먹네. 저 매운 것도 좀 넣고. 아, 이게 이 매운 소스구나. 한 줄 알았는데 약간의 고수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고수를 잘 못 먹긴 하지만 이 정도 약간 들어간 고수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와 맛있다. 맛있어요. 노른자 터트려서.
Very good. Yeah. Very good. Yeah. Thank you. 아, 기사님이 너무 좋은 데를 소개시켜줬네. 와, 이 길에 다른 식당도 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흥분돼요. 네, chicken good? Yeah. Next time I try chicken. Yeah. 이게 delicious. 그래요. 좋았어? Yes. Thank you. 와, I like this restaurant. Yeah. 아, 여기 이거 짜다라고 하는데 짜다 우리나라 음식 먹을 때 짜다라고 하는 거 차 차요 차 짜가 차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시켰어요. 꽤나 라바우니 띠? 이거 얼마 지금? 2,000. 2,000. 와, 이거 지금 100원이에요, 100원. 이 차단은, 이 짜다는 100원. 이 티가 대부분의 베트남 식당에서는 자스민 티를 쓰는데 이 집은 뭐 쓰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고소하네. 와, 이거를 2,100원에 판다고? 와, 제가 지금까지 먹은 식당 중에서 짜다 제일 싼 집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짜다 이거 티 끓인 게 요거래요. 영어로는 와, 영어로는 안 써있네. 저 국물은 계란 노른자를 풀어서 약간 좀 탁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나름 되게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국물도 진짜 좋아요. 딴 집은 밤 10시에 가면 좀 짠맛이 많이 나거든. 국물을 계속 이제 끓이다 보니까. 근데 이 집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온 날만 운이 좋아서 그런가? 주인 아주머니가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줘. 인사 안 해? 인사? 아무튼 여기 아주머니께서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기분은 되게 좋네. 이제 저도 매운 소스를 한 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매운 거 살짝만 우선 맛만 보려고요. 여기 부분을 살짝만 섞어서. 와, 이거 괜찮네. 이것도 칼칼한 맛이야. 와, 이거 넣어 먹어야겠네. 아, 이 집은 제 친구가 이틀 뒤에 오는데 이 집은 꼭 데려오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전 이제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원. Maybe I don't know, but 와, 이 집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 48년 동안 있었대요. 저기 보면 63이라는 숫자 아래 since 1975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48년 맞네. 그러니까 75년생이 지금 48이죠. 와, 이 집은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야, 이렇게 깔끔한 맛을 유지를 하네. 아무튼 이 기사님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너무 좋은 기사님이에요. 지금 이거는 앞면에는 아까 쌀국수였고 지금 여기는 메뉴 뒷면인데 뒷면에는 이렇게 음료네. 코코넛 주스 25,000동, 오렌지 주스 20,000동, 레모네이드 15,000동, 커피는 뭐 17,000동, 25,000동. 전부 다 1,000원 아니면 1,000원 이하. 그 다음에 뭐 청량음료, 탄산수, 옥수수유, 옥수수유. 아, 이거 먹어봤어야 되는 건데. 아, 옥수수유도 싸네. 13,000동이네. 일단 딴 데서 저 25,000동 내고 먹었어요. 생수 만동. 생수는 편의점보다 100원 비싸. 근데 저는 이거 먹었어요. 짜다. 이게 맛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보리차, 강냉이차 먹듯이 그런 차인데 전 이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끓여서 주는 물이잖아. 맥주도 팔고. 근데 궁금한 게 왜 여기 숫자가 63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줌마 막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63이냐고 물어봤어요. Yeah, I'm right. Before? Yes. Before wha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t the right. At the right. Yeah, at the right. 아, address. Right. 아, 여기 주소가 63이구나, 주소가. 아, 나는 address 하는데 at the right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What time they finish? What time finish? Close? 10:30. And open? Open? Yeah. 와, 여기 아침 6시에 문 열어서 저녁 10시 30분에 문을 닫는데요. 오케이, 까만. 아주머니. 너무 좋으시다. 진짜 잘 먹었어요, 저. 자, 와, 다 먹었죠. 쌀국수 두 그릇 먹고, 짜다 한 잔씩 해서
12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원? 그 정도? 그니까 두 명이서 6,500원. 이 맛있는 쌀국수집을. 어? 까만! 까만!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와요. 와. 근데 모르겠어요. 아, 저는 진짜, 지금은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으니까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식당 관리 상태에 따라서 또 그날 주방장에 따라서 막 맛이 막 변하고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와 이 집 진짜 추천이에요. 호박갈 여기 제가 주소는 그 아래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주소를 구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누르시고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잘 먹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라서 이제 문 닫을 것 같아요. 담비엣 찌찌어이 담비엣 바이바이 앵글라이. 아, 너무 좋다. 차는 좀 사이즈가 작네. 너무 좋은 기사님이야. 저 친구 이름이 비엣인데 너무 착하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두 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아무튼 기분이 좋네요. 이 집은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오늘도 생각나요. 어제 밤에 먹었는데 지금 한 끼는 다른 거 먹고 그 다음 끼가 또 이게 생각이 나서 이 집을 또 왔습니다. 고기, 와 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겠지. 와, 그림만 봐도 예술이야, 예술. 선풍기 바람 때문에 소리가 잘 들어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와, 너무 맛있겠다. 좋아요.